렉싱턴? 항적항도 괜찮을 것 같은데? 고고센 쿠보 쇼카쿠 마이루 대도 즈이카쿠 오네찬 기맞테타? 어차피 10탑이라서 조금 힘들려나? 마르코 폴로 항문 어디 있는 거지 그러면? 크렘린 노릴까 그냥? 혼잔데 나름. 너 존나 괴롭힐 거야, 임마. 아프지. 근데 솔직히 일본어에 한 대만 맞아도 아파. 구축함 입장에서 3분의 1피나 나간다고. 얘는 한번 가야겠다. 근데 레이더 있는 거 아니야? 왜 발견을 못하고 있지? 순양함들이 가까이 갈 생각이 없구나. 아니 레이더를 왜 안 켜지? 이제 켜네. 빨리도 켠다 씨. 아니 상대가 캡을 하기 전에 레이더를 켜서 잡아야 되는데 무슨 캡 다 하고 레이더 켜고 있네. 간다. 오케이, 침수. 꺼버렸네, 그거.
입하는데 느낌이 안 좋다. 애들이 캡을 너무 막 방치하는데 그냥. 나 혼자서 어떻게 다 끊을 수도 없는데. 이거 봐, 지금 연막 피면 답이 없다고. 아, 삼시타. 아, 야미. 크렘린 야미. 크렘린만 어떻게 요리하면은 좀 그림이 바뀔 수도. 왜냐면 우리 야마토 두 대 슬라바 컴퍼로 이러니까. 크렘린만 보내면 와 상대 뭐야 상대 구축함 연막해주네 크렘린을 위해서. 크렘린이 포를 사가지고 보여버렸죠. 소용없는 일이라고. 오케이, 침수. 네, 크렘님 마무리가 안 된 건 너무 아쉽다. 슐리끈 잡으러 가야겠다. 멋있하죠. 아, 1시타. 아, 2시타 났으면 죽었는데 이거. 전투 정찰 없죠. 워십합니다 저도. 유튜브 구독을 하셨으면은 워십 영상이 올라오는 걸 보셨을 텐데 유튜브 구독 좀 합시다잉. 후원까지는 안 바라는데 유튜브 구독은 좀 합시다. 아시겠죠? 저 워십한 지 몇 년 됐어요. 워썬더는 요즘에 그냥 뭐 모르겠다.
슬라바 잡으러 가야겠다. 아군 순양함 살아있냐 저거? 어 살아있네 아직은. 오우 침수 슬라바 그거 발동했나 본데? 승리의 의지? 피찬다. 오케이, 슬라바 컷. 마르코 선 넘네. 아 이시타 야미. 야스 새끼 맛이 어때? 섬 넘어서 쏘기. 그냥 내역해 보내. 야마토한테. 야마토 침수 한번 가자. 침수 났다. 아, 내 죽었어. 아이씨, 침수 딜 빨아야 되는데 죽어버리네. 연막 없어지거든요. 어이 애송이. 아 근데 과관통 이게 스팟 띄운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돼.
가겠다 이거. 그렇지. 그래도 비행기 관리 나름 잘했죠. 식탁방에서 쇼카쿠 이 정도면은 비행기 관리 잘한 거지. 야, 떴다. 1号線の 先輩だったら どうなっていたのでしょうね? 얘들아, 쏘아. 아の艦艇を狙いましょう. 와, 씨. 무수한 전함탄에. 야. 자, 베네치아. 야, 8000 딜 로켓. 이겼다. 2판 그래도 나름 캐리 했는데? 전투 정찰 124000 딜. 킬은 못 했는데 아마 경험치 높을 걸요? 그렇지. 와, 캐리했다. 이게 왜 이렇게 경험치가 높냐면 이거 뭐야, 스팟 딜이 32만이에요 지금. 보이나요 여러분들? 스팟 딜 32만. 그러니까 이제 항모 역할 다 한 거죠. 스팟 딜 32만이면은 대체로 아마 이 업적이 전투 정찰이 이제 퍼센트긴 한데 대충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스팟 하면 이거 주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32만 스팟을 했으니까 할 역할 다 한 거죠. 딜도 10만 딜 이상이면 넣었고 다. 역시 쇼카쿠. 쇼카쿠 좋은 거 같아 확실히. 이게 카가랑은 다른 느낌이야. 10탑방에서도 할 게 있는 항모 중 하나죠. 8티어 항모. 그 다음에 스킨도 나름 잘 나온 편이고, 병남항로 스킨. 이거 근데 스킬을 그냥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.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편대속력 찍어도 되고 이제 어뢰작동거리 찍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쇼카쿠가 이 뇌격이 메인딜이라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쇼카쿠였고요.